2023년 9월 26일. 이곳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위치한 청량 방파제 인근의 대곡 방파제. 달 밝은 밤에 이곳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자 한다. 오로지 갑오징어 낚시만. 다른 낚시는 하지 않고 오니 갑오징어. 오늘은 한 놈만 될 것이다. 채비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할 애기를 고민하던 중 선택한 애기는 아주 평범한 사이즈의 무지개색 왕눈이 애기. 선발 기용은 이제 마쳤고, 요즘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 평균적으로 손바닥만한 씨알의 갑오징어를 두세 마리 잡아냈다. 그래서 오늘 궁극의 목표 마리수는 최소 세 마리 이상. 최근 경험을 들어보자면 목표 달성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 집어등과 직벽 부근을 노려본다. 다른 포인트에서도 이런 조건의 환경에서 입질을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데, 갑오징어가 있다면 필히 채비를 덮칠 것인데 없는지 채비를 덮치지 않는다. 낚시를 시작한 지 30분을 넘기고 있다. 아무래도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인가. 집어등 불빛 주변으로 간간이 풀치가 보이는데 풀치 낚시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포인트를 이동해볼까? 갑오징어가 안 잡히니 별 잡다 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때 로드로 전해지는 끈적함. 아, 끈적했는데. 뭔가가 채비에 올라탔었는데. 애기 바늘엔 오징어의 살점 하나 없이 깨끗하다. 이거 내가 너무 잡아내고 싶은 마음의 상상 입질이었나. 나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 포인트를 이동하려다가 그래도 현재 만조를 찍었고, 조금 있으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조류가 흘러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예측해 그냥 오늘은 여기 눌러붙어 앉아 낚시하기로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별 수 없을 듯하고 이동하는 것도 귀찮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 갑오징어 그 무엇이라고 못 잡아서 안달하겠나. 못 잡으면 못 잡는 것이지. 그래도 현재 낚시에 임하는 마음만은 진지하게. 기트. 낚시 시작. 50분 만에 드디어 한 마리 걸은 듯하다. 쭈꾸미나 문어가 아닌 이것은 갑오징어가 확실한 듯 싶다. 뒤집어져 허여운 배를 보이며 딸려 나오는 갑오징어. 아직 놈이 먹물을 쏘지 않았다. 이놈아, 저쯤 가서 먹물 다 토해내라. 씨알이 이 정도면 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싶다. 하루하루 틀리게 사이즈가 커져가는 갑오징어. 손바닥보다는 약간 작다. 하지만 마트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 두세 마리 놓고 2만원 이상 가격에 판매한다. 갑오징어가 먹고 싶을 때 굳이 마트에 가서 사 먹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낚아 먹으면 되는 것을. 그러나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낚시 가서 잡아먹는 비용이 훨씬 많이 소비되는 날이 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꽝 쳐서 못 먹고 돈만 쓰는 날이 더 많다. 한 마리 후 찾아온 고요함. 이 고요함이 현재 30분을 넘어가고 있다. 설마 한 마리가 끝은 아니겠지. 한 마리가 끝은 아닐 거야. 낚시에 너무 정성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하여 건방지게 앉아서 하던 낚시를 정성을 들여서 서서 임해본다.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군대 시절 국기 하강식을 하던 그 마음을 끌어다가 낚시하는데 대입시켜보는데 나는 자랑스런 바닷가 앞에 낚시업체와 조사님들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죽자 사자 낚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짐은 하는데 낚시는 안 되네. 낚시 이거 뭐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한 거지.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죽치고 앉아 편안하게 낚시를 해본다. 기트가 아니라 또다시 상상입질이었다. 이 정도 공치고 앉아 있었으면 상상입질이 올 때도 된 것이다. 불떼기 한 가닥 걸려 나왔다. 불떼기를 걸은 것을 보니 심각한 상상입질은 아니었다. 내 육체는 민감했을 뿐이다. 오늘 첫 밑걸림 발생. 장장 한 시간 반 만에 지구를 낚고야 만 것이다. 바닥걸림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그냥 터뜨리기로 한다. 아주 평범하고 가격 착한 국산 애기. 이 정도 썼으면 오래 썼다. 그리고 한 마리 걸어낸 것으로 애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완수하고 전사한 것이다. 다시 채비를 세팅한다. 이번에 사용할 애기는 시넥스 쪼꼬미 애기. 다섯 마리에 한 세트인데 다 쓰고 마지막 한 마리뿐이다. 은색의 머리 부분은 회초장에 콕 찍어 놓은 듯한 색상. 갑오징어들이 와사비장보다 회초장을 더 좋아해야 될 텐데. 정면으로 힘차게 캐스팅을 해본다. 날물이 시작되면서 처음 낚시했던 것과 다르게 밑걸림이 자주 일어난다. 같은 바닥층인데 물이 들고 나는 것에 뭔 차이가 있다고 밑걸림이 심해졌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그러나 채비가 바닥을 터덕거리면서 살짝 밑걸림을 극복하며 오는 것이 과히 나쁘지는 않다. 이 울퉁불퉁한 바닥 틈에서 은폐와 엄폐를 하고 있는 갑오징어가 지나가는 채비를 덮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이다. 기트, 채비가 다 와서 들어온 입질. 갑오징어가 채비를 쪽 한 번 빨았다. 오늘의 두 번째 갑오징어. 씨알이 너무 작다. 작아도 진한 먹물을 쏘는 위험한 생명체라 저쯤에서 먹물을 쏘게 하고 내게 데려온다. 오리알 만한 갑오징어. 오리알 만한 오리알은 먹을 수 있지만 오리알 만한 갑오징어는 먹어선 안 된다. 어족 보호 차원에서 방생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애기를 꼭 안고 놔주질 않네. 한시 방향에서 밑걸림이 잦게 일어난다. 그래도 바닥층이 더럽게 울퉁불퉁하면 갑오징어가 있을 듯한 예감에 채비 손실에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공략하는 것이다. 마지막 쪼꼬미 애기가 제발 살아 돌아왔음 좋겠다. 살아서 돌아온 내 애기. 그래도 한 마리 걸어서 돌아왔음 좋았을 텐데. 오늘 세 마리 잡아내자는 목표. 현재 한 마리를 남겨놓고 있다. 낚시가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도 어찌어찌 되고 있는 것이 용하다. 딱 세 마리 잡아내면 오늘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수할 것이다.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름 강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기분은 지금 상황에서 한 마리 턱 물어줄 듯한데 또 분위기가 3-40분 조용할 듯이다. 세 마리고 나발이고 그냥 이쯤에서 철수해버려. 에이 몰라. 오늘 낚시 그만할란다. 그런데 이건 뭐지? 말미잘의 일종인가? 허허 내 참. 오늘의 세 번째 오징어.
세 마리 목표 달성을 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작은 녀석이 볼에 오징어라고 다리에 발판도 다 있다. 이것은 보레기인가 무늬오징어 새끼인가 갑오징어 새끼인가. 아무튼간에 오늘의 목표 세 마리 달성. 목표는 달성했으나 과히 기쁘지는 않다. 1시에서 2시 방향에 밑걸림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깜빡해버리고 거기다가 캐스팅해버렸다. 그저 안 걸리길 바랄 뿐인데. 꼭 걸려야 된다라고야 한다면 바닥 말고 갑오징어를 걸고 싶다. 묵직해지기 시작하는 로드. 예상대로 바닥을 걸어버리고야 말았다. 아주 야무딱지게 바닥을 걸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쪼꼬미에게를 구해내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항력인 듯하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마지막 잡은 오징어가 컸다면 그쯤에서 낚시 끝내고 이 상황까지는 오질 않았을 텐데. 시알 관계없이 목표 달성한 것으로 만족하며 낚시를 마무리한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연휴에 꼭 건강 찾으시길 바라며 우리 다시 만납시다. 오늘 본인의 낚시 업적을 포인트에 남기며 전 이만 철수합니다. 감사합니다.